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입니다. 성벽 재건 후 절기가 많은 7월을 맞아 백성들이 모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에게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7월 1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정도 교육이 가능한 모든 남녀가 모여 에스라의 율법책 강독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78일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데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진이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9장.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낫사분에 이른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낫사분에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하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죄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 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0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노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아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삭굴, 세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모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레에스, 비라,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나가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 하나님의 전뜰, 에브라임 문 광장, 애굽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느헤미야, 에스라, 마티디아와 스마 등 강단에 선 사람들과 예수아와 바디 등 레위 사람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비롯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의 요청으로 율법을 교육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남동쪽 성문 앞 광장으로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재판과 상거래 등이 행해졌는데 에스라가 이곳에서 귀한 공동체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초막을 세웠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7월 1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나팔절 절기를 지키며 온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즐거운 축제로 지킵니다. 그리고 난 후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우고자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결국 귀한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더 공부하고자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 절기도 지킵니다. 이때 초막절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후 드렸던 초막절 명절만큼이나 크게 기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논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때 초막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 귀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며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로 초막을 짓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7일간의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킨 후 7월 24일부터는 개혁과 회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에 모두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낮 4분의 1, 즉 낮 3시간은 율법책을 읽고 이어서 낮 3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은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을 이끈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이때 기록된 느헤미야 9장의 기도문은 귀한 공동체의 회개를 담은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조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둘째, 광야 생활까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셋째, 가나안 입성 후부터 왕정 50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합니다. 넷째, 포로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으며 제사장 나라 언약을 갱신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귀한 공동체의 회개운동이 이렇게 신앙의 결단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기록된 명단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입니다. 이어서 귀한 공동체는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귀한 공동체의 서약과 맹세는 모세 율법에 따른 제사장 나라 법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의 절기인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셋째, 성전세를 내겠다는 맹세입니다.
넷째, 제단에서 쓸 나무를 바치겠다는 맹세입니다. 다섯째, 매년 첫 열매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성전에 드리겠다는 맹세입니다. 여섯째, 십일조를 드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지킨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함을 재확인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